완도군이 환경교육재단 국내 본부로부터 신지 명사십리와 보길 예송해수욕장에 대한 블루플래그 인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블루플래그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인증서로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블루플래그 인증을 국내에서 최초로 3년 연속 획득했습니다. 해남군과 광주지방기상청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력 내용은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뉴딜 정책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 발굴, 그리고 기상기후 서비스의 지역민 활용 촉진 등입니다. 전남 공무원 교육원이 68년 동안의 광주시대를 마감하고 강진의 둥지를 옮겨 전남 인재개발원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전남도는 인재개발원이 이전을 마침에 따라 전남도청의 모든 기관이 도민품으로 오게 됐다며 새시대 으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역사마을 1번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광주 고려인마을 인근 산정상인회를 지역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 공모사업 응모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개선과 마케팅 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